안녕하세요. 자연과 인간의 산돌입니다. 오늘은 7강 국화 그리기를 하겠습니다. 자연과 인간. 우선 사진을 보시겠습니다. 예, 국화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. 꽃의 모양도 참 다양하죠. 대국, 소국, 들국화 종류, 실국화 종류, 그 외에 다양한 국화가 있습니다. 이 다양한 국화를 다 그릴 수는 없고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국화를 그리겠습니다. 국화도 역시 꽃 먼저 그립니다. 네, 이건 들국화 종류입니다. 들국화 종류의 꽃들은 이렇게 간단히 그립니다. 네, 우리가 많이 그리는 대국. 네, 대국은 이렇게 그립니다. 우선 가운데 부분을 뭉쳐줍니다.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입 한 입 펴 나갑니다. 꽃봉오리에서 중간쯤 핀 국화. 자,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네, 먼저 꽃을 그려줍니다.
꽃이 두 개 뭉쳐 있고 그리고 반쯤 핀 국화 그리고 봉오리 고루고루 구려줍니다. 네, 그리고 줄기를 그려줍니다. 줄기는 대개 꽃 하나에 하나씩 그려줍니다. 가끔 봉우리가 가지를 쳐서 나올 수도 있고요. 가지를 다 그렸으면 잎을 그립니다. 잎은 잎 모양의 디테일을 살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꽃을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세요. 네, 먼저 꽃의 주변을 감싸주고 다음은 줄기를 중심으로 빈 곳에 그려줍니다. 녹색은 산무법을 사용해서 농담의 변화가 있게 그려줍니다.
입을 다 그린 후에는 인맥을 그려줍니다. 줄기에는 눈과 마디 등을 표현할 수 있는 태점을 찍어줍니다. 국화꽃의 색을 칠하기도 합니다. 네, 그리고 화재와 낙관을 찍으면 그림이 끝납니다. 감사합니다.